요 매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좀 많이 억울하실 것 같고, 주택은 굉장히 마감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제가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저를 만약에 입찰장에서 보시면 좀 아는 척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 매물은 제가 좀 관심이 가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오늘 옥천매 용천리에 소재하는 경매 물건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2022 타경 901, 예, 901번 사건 번호 되겠고, 요 매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건축비가 상승하기 전에 건축을 한 거의 신축급에 가까운 주택이고요. 철근 콘크리트에 벽돌 마감되어 있는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인데, 감정가가 4억 2,500, 근데 현재가 2억 9,700, 3억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100%의 받아도 현재 원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매물입니다. 간단하게 뭐 권리상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은 돼 있어요. 전입은 돼 있고, 배당 신청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제가 송달 내역을 좀 보니까, 문건 처리 내역을 좀 보니까, 임차인분께서 송달 주소를 변경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열람 복사한 내역도 좀 있고, 아마도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대로 저기 만약에 진행, 제3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세입자는 보증금을 조금 손해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찰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지가 한 133평 되고 1층이 23.9평, 예, 2층이 16.6평인데 1층에만 방이 3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용천리에서도 써니사이드라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지고, 고급 단지고, 주변 풍광이 굉장히 좋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택들도 다 좀 고급 주택들로 이렇게 좀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우측에 주택이 있고, 좌측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는 부분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한 대 정도 고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로변 한편으로 또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강토로 석축되어 있고, 뭐 소나무라든가 조경도 기본적인 조경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세입자분이 전입한 날짜와 그 다음에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가 동일해요. 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가끔 있긴 있습니다. 동일하면 은행이 우선합니다. 네, 은행은 설정된 당일 오전 9시에 대항력이 발생이 되고, 전입한 분은 다음날 3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전입을 했다, 그럼 다음날 오전 9시에 대항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 좀 안타깝지만 선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 되겠습니다. 아마 세입자분이 좀 많이 억울하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주택의 좌측에는 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관리가 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여기도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뭐 물 흐르는 소리가 살짝 들리긴 하는데, 예, 이쪽에 국어가 좀 있네요. 국어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국어부지가 붙어있는 물소리가 조금씩 들립니다. 외관은 뭐, 예, 회색, 약간 고벽돌로 이렇게 되어있고, 징크로 이렇게 또 프레싱 작업이 되어있는 거 보니까 징크 지붕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요. 슬라브 하시고 징크로 이렇게 마감하신 것 같아요. 주택은 굉장히 마감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예, 뭐 이런 것도 뭐 잘 되어 있고, 앞에 주택이 이렇게 좀 가리긴 하지만 해는 굉장히 잘 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 굉장히 잘 듭니다. 답답한 부분도 별로 없고요. 이 앞에 주택 부분하고 좀 펜스를 시공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예,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정, 뭐 정화조 다 되어 있고, 예, 현재 이렇게 건축을 하려면 4억 이하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토지 시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가 평당 150 정도 하거든요. 주택의 뒷부분 공터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도 뭐 주택이 들어선다 하들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주택의 뒷면도 이렇게 보시면 다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보일러실 별도로 있는 것 같고요. 예, 마감 상태 굉장히 좋네요. 이 매물 만약에 제가 상황이 된다면 제가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예, 이런 건 받아야 됩니다. 뭐 제가 수리해서 팔든 실거주를 하든 굉장히 괜찮은 매물이 오랜만에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낙찰이 되시면 임차인분하고 또 한번 그 서류 열람하면 임차인 연락처가 다 있어요. 있으니까
낙찰자분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다 서류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연락처 다 있을 겁니다. 소유자 연락처도 있을 거고. 하셔가지고 협의 보시고 명도 하시고 하면 뭐 굉장히 괜찮은 매물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2022 타경 901번 용천입니다. 옥천면 용천리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 진입로도 굉장히 좋아요. 2차선도로에서 가깝고 경사도도 거의 없는 편이고, 네, 굉장히 좋은 매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정보는 네이버만 검색해도 사건번호 혹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니까, 저는 이제 현장 위주로, 현장이 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개인적으로 좀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 저를 만약에 입찰장에서 보시면 좀 아는 척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매물은 제가 좀 관심이 가네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